대장 가상 내시경 컴퓨터 단층 촬영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조형제를 사용한 대장 가상 내시경 컴퓨터 단층 촬영의 개념과 목적, 절차와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정확하고 안전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 목적과 효과. CT 또는 전산화 단층 촬영이라고도 불리는 컴퓨터 단층 촬영은 X선으로 촬영한 인체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단면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검사로서 대장 내의 용종이나 종양 또는 암의 크기 및 정확한 위치를 단층 영상과 가상 내시경을 이용하여 진단하는 정밀 검사이며 복부의 다른 장기에 대해서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대장 내시경을 시행할 때 내시경이 대장을 따라 더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컴퓨터 단층 촬영을 통한 대장 가상 내시경을 시행합니다. 본 검사는 일반 X선 촬영으로는 얻을 수 없는 2차원 단면 영상이나 3차원적 재구성 영상을 통해 대장에 발생한 이상에 대한 정밀 진단이 가능합니다. 한편 조영제란 X선을 쉽게 통과시키지 않는 특성을 가진 약물로서 CT 등의 검사를 시행할 때 혈관으로 주사하면 장기 내의 이상 부위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조영제는 CT 검사뿐 아니라 혈관 촬영이나 정맥 신호 조영 등 다양한 방사선 검사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영제는 사람에 따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다음 내용을 잘 숙지하여 주십시오. 검사 전 준비 사항. 안전한 검사를 위해 현재와 과거의 병력, 알레르기 여부, 약물 복용 여부, 그리고 과거 조영제를 사용한 검사 경력과 부작용 발생 여부 등을 진료 시 의료진에게 말씀해 주시고 방사선에 의해 태아에게 해로운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산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분도 사전에 의료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3일 전부터는 육류나 지방질이 많은 음식, 그리고 작은 씨가 있는 과일 등을 드시지 마십시오. 전날 저녁 6시에 가볍게 죽을 드시고 그 이후부터 계속 금식을 하시고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장을 깨끗이 비우기 위하여 검사 전날 저녁 8시에 500ml 통에 콜라이트 가루약 한 포를 넣고 500ml 표시성까지 냉수를 채워 희석시킨 후 10분에 한 컵씩 총 4포를 복용하십시오. 동일한 방법으로 콜라이트를 검사 당일 아침 5시부터 10분 간격으로 한 컵씩 총 4포를 복용하십시오. 보통 약을 복용하고 2시간 후부터 설사를 하며 배변 상태가 찌꺼기 없이 투명한 물로 나와야 검사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복용 중인 약물이 있을 경우 의료진과 상의하여 복약 지도를 받으시고 당뇨 환자의 경우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지 마십시오. 특히 메포민 성분이 함유된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혈액검사 수치에 따라 검사 전과 검사 후 각각 약 48시간 동안 투약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장 수술을 시행한 이력이 있는 분들은 검사실 담당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검사 과정과 방법. 검사 시에는 가운을 입으시고 촬영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물품이나 옷 등은 검사 부위에 따라 제거해 주십시오. 검사 종류 또는 혈관 상태에 따라 조영제를 투여하기 위해 정맥 도관을 미리 삽입하는데 주사를 맞으면 안 되는 팔이 있는 경우에는 CT실 간호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맥 도관을 삽입한 후에는 테이블 위에 편안히 눕게 되는데 검사 부위에 따라 환자의 몸을 특정 자세로 고정시키기도 합니다. 항문을 통해 직장 내에 의료용 이산화탄소 가스를 주입한 후
엎드린 자세와 반드시 누운 자세로 2회의 검사를 시행합니다.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정맥에 혈관 조영제를 주사하며 검사 중 2, 30초간 호흡을 참아야 합니다. 한편 검사 시 주입하는 이산화탄소 가스로 인해 복부 팽만감이나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30분 정도입니다. 검사가 시작되면 구멍이 뚫려있는 장치 속으로 테이블이 서서히 이동하면서 인체의 단면 영상을 촬영하는데, 정맥 도관을 통해 조영제를 투여하면서 반복해서 촬영하기도 합니다. 검사 중 주의사항. 안전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 의료진의 지시에 잘 따라주십시오.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몸을 움직이지 마시고 필요시에는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숨을 참거나 내쉬는 등 호흡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한편 조영제를 투여할 때 일시적으로 몸이 따뜻해지거나 약냄새로 인해 구역질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입으로 천천히 호흡을 하면 호전됩니다. 검사 시에는 의료진이 면밀히 관찰하고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위해 주입한 가스로 인해 간혹 하복부에 약간의 불편감이나 통증이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검사의 합병증과 부작용. 컴퓨터 단층 촬영은 비교적 안전한 검사이나 조영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영제 과민 반응. 조영제는 사람에 따라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알레르기, 천식 환자와 심장병 등 전신 질환을 가진 사람, 과거 약물 부작용의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부작용의 발생 빈도가 비교적 높습니다. 조영제 주사 시 발생하는 흔한 부작용에는 가벼운 구토증이나 어지럼증, 두통, 두드러기, 가려움증 등이 있으며, 드물게 반점이나 얼굴이 붉어짐, 기침, 쉰 목소리, 콧물, 재채기, 일시적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검사 후 이러한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한편 조영제 주사를 맞은 사람 중 극히 일부에서 후두 부종이나 폐부종, 의식 저하, 쇼크 등 매우 심각한 형태의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으며, 극히 드물게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장 기능 저하. 일부 환자에서는 조영제의 신독성에 의해 신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은 검사 후 1, 2일 내에 발생하여 1주 이내에 소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드물게는 혈액투석을 해야 할 정도로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조영제는 신장을 통해 배설되기 때문에 검사 후 1, 2일간은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누출. 간혹 주사 부위에서 조영제가 혈관 밖으로 누출되어 부종과 발적,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나 조영제는 독성이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손을 위로 하고 차가운 냉찜질을 하면 서서히 호전됩니다. 기타 합병증. 검사 시 주입하는 이산화탄소 가스로 인해 복부 팽만감이나 통증이 유발될 수 있으며, 아주 드물게 출혈이나 장천공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및 다른 검사 방법. 검사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지며 치료 방법의 선택이나 치료 계획의 수립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인체의 단면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는 초음파 검사나 자기공명 영상 촬영 등이 있으며,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검사 방법을 선택합니다. 지금까지 조영제를 사용한 대장 가상 내시경 컴퓨터 단층 촬영의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